전쟁. 한국 전쟁은 2차 세계대전과 베트남전 사이에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이 전쟁은 끔찍한 악몽이었다. 아시아의 한 반도국을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총력전. 험준한 지형과 지칠 줄 모르는 적의 공격. 이 필름은 군인들의 눈을 통해 바라본 한국 전쟁의 실상이다. 공포와 혼돈, 피와 용기로 점철된 비극적인 한국 역사의 단편. 많은 부분은 이제껏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장면입니다. 이곳이 바로 냉전시대 최초의 전쟁이 벌어진 한국이다. 1950년 봄, 남과 북은 38선을 중심으로 정치적 분단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는 한민족을 둘로 갈라놓았다. 한때는 친구요 친지였던 사람들이 사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적이 되어 총뿌리를 겨누게 된 것이다. 당시 한반도의 사람들은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전통적인 관혼상제가 치러지고 매일 장이 들었었다. 하지만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의 갈등만은 민족적 불행의 불씨로 남아있었다.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촉발됐던 남북 간의 긴장은 결국 전쟁의 참화로 표출되고 만 것이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 알려져 있던 한국은 험준한 지형과 혹독한 기후, 파란만장한 역사를 간직한 땅이다. 미국에서 동쪽으로 약 1만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은 북태평양의 한켠에 위치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중국, 일본의 틈바구니에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 수세기 동안 외래 침략자들은 한반도에서 치열한 세력 다툼을 일삼았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한반도는 수십 년 동안의 일제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게 된다. 1945년 7월 소련 연방의 지도자 요제프 스탈린은 미국과 합세하여 일본을 남과 북 양쪽에서 공격했다. 해방 후 미소 두 강대국은 한반도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위도 38도 선에서 맞부딪혔다. 양측은 이 군사 분계선을 따라 한반도를 둘로 나누고 소련은 북한을, 미국은 남한을 통치하는 데 합의한다. 남과 북은 각각의 통치자로부터 정치 구조를 물려받았다. 1947년 두 강대국들이 철수하자 한반도에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두 개 정권이 남게 된다. 북에서는 공산주의의 러시아와 중국의 맹렬한 추종자가 정권을 잡았고, 남한에서는 미국에서 교육을 마친 이승만이 정권을 잡았다. 서로의 존재를 부정했던 두 정권 사이에서 날이 갈수록 협박과 폭력, 첩보 활동의 수위가 높아져갔고 38선에서의 충돌 횟수도 잦아졌다. 두 정권의 충돌은 곧 일촉즉발의 상태로 급전됐다. 문제는 누가 먼저 총을 쏘느냐 하는 것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군대가 세찬 물살처럼 38선을 밀고 들어와 일격에 남한을 궁지에 몰아넣게 된다. 13만 5천 명의 북한 인민군은 무방비의 남한 38선 경비대를 몰아내면서 남쪽으로 진군을 계속했다. 38선 전방에 배치되어 있던 남한군과 미국 군사 고문들은 손도 써보지 못한 채 패배의 고배를 마시게 된다. 미국은 남한이 북한을 침공해 전쟁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지 않았다. 남한의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적인 화력의 열세를 통감해야만 했다. 미국의 억지 전략은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다. 방어수단이 전혀 없었던 남한으로서는 밀려오는 북한의 탱크와 포화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불과 이틀 만에 38선으로부터 50km 후방에 위치했던 남한의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만다. 공포에 질린 시민들은 나무로 나무로 피난길을 떠났다. 한강으로 향하는 길은 하나같이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하지만 북의 진격을 우려한 남한 정부는 다리를 폭파할 것을 명령한다. 폭파 당시 수백 명의 피난민들이 다리를 건너는 중이었다. 그중 대부분이 사망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남쪽으로의 피난행이 좌절됐다. 서울이 함락됐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전국 방방곡곡에 퍼지고 남한 전역은 공포에 떨기 시작한다. 북한은 미국이 남한 점령을 용인해줄 것으로 생각했지만 미국 본토에서는 공산군의 침략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국을 뒤흔들었다. 남한이 공산 치하에 들어간다면 다음 차례는 일본이 될 수도 있었다. 국민들의 분노를 감지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즉시 미 해군과 공군의 공격 명령을 하달한다. Korea is a small country, thousands of miles away. But if what is happening there is important to every American, an act of aggression such as this creates a very real danger to the security of all free nations. This is a direct challenge to the efforts of free nations to build the kind of world in which men can live in freedom and peace. This challenge has been presented squarely. We must meet it squarely. 미 공군은 작전 첫날 북한의 전투기 6대를 격추시켰다. 해군은 해안선을 따라 맹폭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육지를 점령한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진을 계속하고 있었다. 일본의 경우처럼 원자탄을 사용하자는 의견도 대두됐지만 당시에는 러시아도 이미 핵실험에 성공한 상황이었다. 미군 지휘관들에게 원자탄 투하는 3차 대전을 의미했고 이렇게 되면 미국 역시 전면전을 피할 수 없었다. 트루먼은 유엔에 출두해 북한을 응징하기 위한 경찰 행동을 주도하기 시작한다. The prompt action of the United Nations to put down lawless aggression and the prompt response to this action by free peoples all over the world will stand as a landmark in mankind's long search for a rule of law among nations. 미국은 이 작전의 주축이 되었다. 하지만 1950년 당시 한반도 주변에서의 미군 전력은 매우 미약했다. 예산은 1945년에 비해 10분의 1로 축소돼 있었고 극동 지역의 전투부대 역시 많지 않았다. 내세울 만한 전력이라고는 동구 유럽의 바르샤바 조약 국가들과 대치하고 있던 나토를 지원하는 병력이 전부였다. 극동군의 총사령관이자 2차 세계대전의 전설적인 영웅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가 이 작전의 지휘를 맡게 된다. 엄청난 카리스마와 자신감으로 무장한 맥아더는 아시아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얼굴이었다. 그의 화려한 경력은 이제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10월 초 미군이 전선에 투입되었다. 명백한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지원군이 도착하지 않으면 승부는 불을 보듯 참명했다. 몇 주 후 일본을 출발한 이 제8군 병력이 속속 도착했지만 손바닥으로 댐을 막는 형국이었다. 결국 남한과 미군은 인민군에게 밀려 부산까지 퇴각하게 이른다. 더 이상의 호태는 바다로 밀려나는 것을 의미했다. 미군의 첫 번째 전략은 전선에 참호를 파고 봉쇄선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북한군은 이번에도 방어선을 우회해 후방을 차단하여 미군은 차례로 그들에게 고립되고 만다. 7월 20일 남한이 완전 점령될 위기가 코앞에 닥쳤지만 유엔은 시간과의 경주에서 뒤처지고 있었다.
1950년 8월 미 8군은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었다. 남해안에 위치한 부산에서 100km 떨어진 지점까지 밀려 내려온 것이다. 최후의 방어선은 자연이 만들어준 장애물 낙동강이었다. 2주간 피로 물든 공방전이 계속된 후 1950년 9월 1일 마침내 낙동강 방어선의 최후의 공격이 감행되었다. 적은 피로에 지친 병사들과 차단된 보급로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안간힘을 다했다. 하지만 적들은 시간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목전에 둔 것처럼 보였다. 마침내 유엔군의 반격 시점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맥아더 장군은 그 시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가 반격의 발판으로 삼은 지역은 바로 인천이었다. 인천은 황해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서울과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로서 교통 및 물류의 중심지였다. 하지만 인천은 적진 깊숙한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자연적인 장애물 역시 만만치 않았다. 조수 간만의 차이가 10m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던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항공정찰결과 항구 주변의 섬들에 이미 적의 경비대가 들어와 있었다. 위험 부담은 컸다. 해군 지휘관들의 반대가 완강했지만 맥아더는 굽히지 않았다. 그는 9월 6일 펜타곤에 다음과 같은 긴급 전문을 보낸다. 나는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적의 선제 공격을 제압할 유일한 방법이며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1950년 9월 15일 새로 편성된 미 제10군단은 본격적인 작전에 돌입한다. 함포 사격과 공중 폭격으로 진격로가 확보되었다. 상륙선이 해안에 도착하고 탱크를 비롯한 중장비도 모습을 드러냈다. 보병들은 시가지를 향한 토보 행군을 준비한다. 인천 중심지는 1시간 반 만에 아군에게 접수됐고 진해에 들어간 병력은 저격수를 찾아 수색을 계속했다. 다음날 아침 진해 중심부와 남부가 연결된 후 작전은 종료되었다. 놀랍게도 한치의 오차 없이 진행된 이 작전에서 미군 사망자는 겨우 20명에 불과했다. 위험한 도박에서 승리한 맥아더 장군은 가슴 벅찬 환희에 젖어들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이내 보다 큰 전리품으로 옮아갔다. 인천이 아군의 손에 들어오자 남한 곳곳에서 전투 중이던 북한군은 큰 문제에 봉착했다. 인천 상륙은 불의의 일격이었던 것이다. 적군들 대부분은 인천에서 약 200km 떨어진 부산 지역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인천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한 남쪽의 공산군은 보급로가 차단됐다는 사실도 모른 채 일주일 동안 전투를 계속했다.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적은 혼비백산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다. 한편 제10군단은 인천을 출발해 북동쪽에 위치한 서울로 진군한다. 사기 충천한 이들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제 이들의 목표는 서울을 수복하는 것이었다. 김포 비행장을 먼저 접수한 후 서울로 진격해왔다. 그러나 서울 부근의 치열한 전투로 아군은 많은 사상자를 냈다. 3호 깊숙이 들어간 북한군은 움직일 줄 몰랐다.
무려 사흘 밤낮 동안 폭격기와 탱크의 포격이 이어졌다. 화염 방사기에도 적은 흔들림이 없었다. 말 그대로 최후의 한 명까지 결사 항전에 돌입했다. 작전의 요충지 66호지를 향한 해병대 마지막 진격이 감행되었다. 영웅적인 활약을 펼친 병사들이 참호에서 총검을 손에 들고 적의 동태를 살폈다. 연기가 사라지자 중대원 206명 중 33명만이 살아남아 승리의 순간을 목격하게 된다. 서울 남동쪽 미보병체 7사단 역시 전기기관차처럼 밀려드는 적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다. 9월 22일 7사단은 적의 탱크 대대를 물리치고 서울에서 남동쪽으로 32km 떨어진 수원 비행장을 탈환하는 데 성공한다. 수원과 김포를 기점으로 서울에 대한 공습은 이남의 아군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9월 24일 유엔군은 서울 외곽의 고지대를 점령했다. 결국 북한은 서울을 버리고 토주했다. 미군들은 고지에서 내려와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한국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 서울이 다시 아군에 의해 탈환된 것이다. 1950년 9월 29일 정부 고관들이 서울 수복을 축하하기 위해 서울로 향했다. 서울 수복 축하 행사는 화려했다. 유엔도 자신들의 경찰 행동이 성공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고 싶어 했다. 하지만 시기 진행되는 동안에도 멀리선 저격수의 총성이 들리고 있었다. 위험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1950년 9월 전세는 급격히 유엔 쪽으로 기울었다. 육군 8사단의 파죽지세와 같은 북진은 노르망디 이후 패튼 장군의 프랑스 진군을 상기시켰다. 우선 목표는 전쟁이 시작된 38선에 도달해 남한의 옛 국경선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공격의 선두에 섰던 남한군은 10월 1일 38선을 거쳐 북진을 계속했다. 일주일 후 38선의 모습을 드러낸 미군은 상부의 명령을 애타게 기다렸다. 하지만 워싱턴의 결정은 쉽지 않았다. 유엔군도 북한 땅을 밟아야 하는 것인가? 경찰 행동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아닌가? 이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은 어디에도 없었다. 미군 지휘관들 사이에선 중국 공산당이 대규모 부대를 만주에 집결시키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미국의 군사적 개입을 못마땅해 하던 중국은 한국전의 여파가 자국의 영토에까지 미칠 것을 염려했다. 얼마 후 45만 명에 이르는 중공군이 압록강 저편의 고지에 운집해 있다는 첩보가 입수되었다. 1950년 10월 25일 유엔군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다. 압록강 사이에서 조용히 몸을 웅크리고 있던 중공군이 갑자기 아군 앞에 나타난 것이었다. 수천 명의 미군은 폭병을 만난 후 포위를 당해 손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처참한 패배를 맛보게 된다. 공중 지원만이 유일한 지원이었다. 미군은 살아남기 위해 사력을 다했지만
대부분은 죽음을 피하지 못했다. 대량 학살 소식이 전해지자 아군의 사기는 급격히 추락하고 만다. 1950년 11월 중공군의 개입으로 맥아더 장군은 자신의 군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한국전은 그에게 있어 마지막 전쟁이었고 이곳에서의 승리는 맥아더의 명성을 불멸의 것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손에 다 들어왔던 승리는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실의에 빠진 맥아더는 트루먼 행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트루먼 대통령은 맥아더가 중국을 공격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미군 전투기는 한국 국경을 넘어 적기를 추격할 수 없었다. 또 전방에 수송되는 물자와 병력에도 한계가 있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유엔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워싱턴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이 같은 불만은 15년 후 월남전에서도 재현된다. 군사력 면에선 누가 봐도 유엔군이 우세했다. 맥아더 이하 수많은 장병들의 생각은 한결같았다. 본토에서의 지원만 확실하다면 성탄절을 한국이 아닌 고향에서 보낼 수 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됐다. 크리스마스 이틀 전 미 제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이 지프 사고로 사망한 것이다. 정 돌아오고 싶다면 관에 누워서 돌아오라는 말을 남겼던 용맹한 장군은 결국 죽음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워커의 후임자는 매튜 리치웨이였다. 그는 승리를 향한 맥아더의 야심과 시들해져가는 워싱턴의 관심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이탈리아에서 공정부대를 지휘했고 후엔 펜타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그는 냉철한 분별력으로 전장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는 인물이었다. 전방에 도착한 리치웨이는 침체된 분위기를 보고 적잖이 걱정을 했었다고 전해진다. 중공군의 맹공은 계속됐다. 그해 마지막 밤 공산군은 38선을 돌파해 서울로 접근하고 있었다. 리치웨이는 적십자 요원을 제외한 모든 군에게 한강 이남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서울을 사수하고자 했던 리치웨이의 계획은 머지않아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중공군 7개 사단이 서울을 향해 진군하자 유엔군은 기선을 제압당하게 된 것이다. 1월 3일 서울이 다시 적의 손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유엔군의 방어선은 서울 이남 60km까지 밀려 내려갔다. 이렇게 전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지난 4개월 동안 얻은 것은 수많은 사상자뿐이었다. 다행히 고급약의 혁신적인 발전으로 많은 부상자들이 생명을 연명할 수 있었다. 1951년 1월 중공군은 어마어마한 인해 전술로 전쟁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그 기세는 곧 꺾이고 만다. 진군을 서두른 탓에 보급이 힘들게 된 것이다. 더 이상 무리한 공격을 지속할 순 없었다. 한편 리치웨이 장군은 반격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했다. 그는 이른바 울프하운드 작전을 위해 기동부대를 조직하고 서울을 향해 북진을 서둘러 수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나 여기서 적의 강력한 저항은 받지 않았다. 공군 조종사들은 적이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미스터리에 가까운 전세의 역전이었다. 리치웨이는 전면적인 총공격을 결심하고 중공군을 서울 이북으로 밀어붙일 작전에 돌입한다. 1월 25일
이름하여 썬더볼트 작전이 시작되었다. 아군이 진격하자 공산군은 혼비백산하여 탈환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며칠 후 아군은 별 저항 없이 인천과 김포 비행장을 재탈환했다. 2월, 아군은 5개월 전에 떠났던 서울의 한강을 다시 건너게 된다. 누구도 갑작스런 전세 역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없었지만 리지웨이 장군은 영토의 탈환보다는 중공군 괴멸에 더 관심을 쏟았다. 그의 전술은 나폴레옹의 그 유명한 말을 생각나게 할 만했다. 땅이야 어찌됐든 포로들만 데려와라. 1951년 3월 15일 다시 힘을 얻은 아군은 서울을 지나 38선을 향해 진격해갔다. 중화기로 맹렬하게 공격한 아군이 다시 한번 적의 동태를 파악했다. 축하의식 같은 건 없었다. 네 번이나 주인이 바뀐 서울은 이미 폐허로 피어내 있었다. 진군을 계속한 유엔군은 3월 말 38선에 도달한다. 북한의 최초 기습 이후 6개월 만의 일이었다. 공격의 수위를 결정할 즈음 다시 한번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트루먼은 협상을 원했다. 한국을 통일시키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가 실패로 끝난 이상 두 번째 시도가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맥아더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공격의 범위를 넓혀 중국의 해안과 본토에 공습을 감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루먼은 이에 굽히지 않고 급기야 맥아더를 해임하기에 이른다. It was with the deepest personal regret that I found myself compelled to take this action. General MacArthur is one of our greatest military commanders. But the cause of world peace is much more important than any individual. 그것은 충격이었다. 트루먼의 지지율은 곤두박질 쳤다. 맥아더는 영웅으로서 열렬한 환영 속에서 귀향했다. 그의 기나긴 군 생활은 의회에서의 합동연설로 마감되었다. Old soldiers never die. They just fade away. I now close my military career and just fade away. An old soldier who tried to do his duty as God gave him the light to see that duty. Goodbye. 맥아더는 사라졌지만 전쟁은 계속됐다. 리치웨이 장군이 극동사령관에 임명되고 공석이 된 야전사령관 자리에는 제임스 벤플리트 장군이 취임한다. 벤플리트는 뛰어난 군인으로 노르망디 작전에 대령으로 참전했던 철두철미한 반공주의자였다. 그는 병력이 아닌 무기의 증강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유엔군의 화력이 증강되면서 공산군의 방어선은 축소되었다. 그들의 후퇴는 대규모 철수로 보였다. 그러나 항공정찰 결과 중국군이 두 번째 전면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유엔군은 만반의 태세를 갖추게 된다. 1951년 봄, 중공군은 38선 이북의 철의 삼각지대를 중심으로 서서히 병력을 증강시켰다. 유엔군은 서울과 적 사이에 완충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삼각지대를 손에 넣으려 했지만 적군은 쉽사리 틈을 보여주지 않았다. 극동군 사령관 리지웨이는 중공군이 철의 삼각지대 부근에서 대규모 반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한 후 대응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6개월간의 공방 끝에 아군은 적의 동향을 잘 파악하게 되었다. 순식간에 밀어닥치는 기습, 그리고 이내 조용해지는 전술. 적은 사나운 맹수들 같았지만 그 뒤심이 길지는 못했다. 1951년 5월, 중공군은 최후의 전면 공격을 감행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전사령관 벤플리트가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상 유례 없는 중화기 포격을 쏟아부은 것이다. 24시간 동안 일개 대대가 12,000발이 넘는 포탄을 쏘아올렸다. 신기록이었다. 쉴 새 없이 포탄을 운반하여 말 그대로 소나기 같은 포탄 세대를 퍼부었던 것이다. 이 전투로 중공군은 3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냈고 상대적으로 유엔군 측 피해는 900명에 그쳤다. 후세 사람들은 이를 일컬어 뱀플리트 포격이라고 한다. 병력이 아닌 무기의 증강을 역설한 그의 의도는 적중했다. 유엔군의 화력이 붉은 군대 병력을 압도하는 것이다. 6월, 뱀플리트의 군대는 철의 삼각지대를 목전에 두었다. 아군의 전진이 너무 빨라 적은 미처 달아날 틈도 없었다. 유엔군은 수천 명의 전쟁 포로와 막대한 양의 보급품까지 확보한 상태였다. 하지만 막상 철의 삼각지대로 진격하려 하자 적의 저항은 의외로 거셌다. 철의 삼각지대를 탈환하기 위해 열흘 밤낮을 쉬지 않고 공습과 포격이 이어졌다. 하지만 일단 균열이 시작되자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탱크 부대가 북으로 진군했고 철의 삼각지대는 아군의 손에 들어왔다. 이로써 유엔군은 중국이 참전한 이래 전투상 가장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게 된다. 곧이어 협상 테이블이 마련됐다. 중국을 완전히 패배시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인명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다. 미치베이는 워싱턴에 전문을 보내 평화회담의 시기가 왔음을 알렸다. 트루먼 대통령과 합참의장들의 승인이 떨어지고 평화의 올리브 가지를 건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1951년 6월 말 유엔은 북한의 평화회담을 제안한다. 이틀 후 북측은 긍정적인 대답을 보내왔다. 고무적인 소식이었다. 이어 정전위원회가 판문점 있는 조그만 마을에 모였다. 총구리를 겨눈 상태에서 시작된 회담은 그 자체가 전쟁만큼이나 기나긴 여정이었다. 양측 모두 승자로서 테이블에 나왔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서로에게 패자의 굴종을 강요했다. 휴전협정 체결하기는 아득히 멀기만 했다. 양측은 그 어떤 사항에도 양보를 거부했다. 판문점의 회담이 답보 상태로자 전선에서의 긴장감은 높아졌다. 군사력의 과시는 외교적 역량을 시험하는 도구로 이용됐다. 이후 2년 동안 초조함과 욕구 불만 그리고 원한이 빚어낸 우발적 전투는 계속됐다. 1952년 6월 굴모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유엔군의 작전이 개시되면서 본격적인 고지 쟁탈전이 시작되었다. 보병 부대가 적의 포격을 뚫고 진격해 정상에 길을 꽂는다. 이내 중공군의 거센 반격이 시작된다. 9개월 동안의 지루한 공방전 끝에 적의 지휘관은 자신의 영원한 후퇴를 명령한다. 38선 주변의 병사들이 이처럼 치열한 격전을 벌인 것은 협상 테이블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는 의도였다. 하지만 판문점에서의 회담은 아무런 성과 없이 시간만 소비하고 있었다. 아군이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적에 대한 압박이 필요했다. 결국 유엔군은 공군력에 희망을 걸기 시작한다. 유엔군이 한국전에서 명백한 우세를 점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제공권이었다.
유엔이 한국전에 참전한 그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미 공군은 북한 지역에 쉴 새 없이 폭격을 퍼부었다. 유엔 공군에 속한 대부분의 비행기는 2차 대전 때 만들어진 것이었다. B-29 기종은 여전히 폭격 작전에서 그 맹위를 떨치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들이 속속 등장했고 제공권은 차츰 아군 조종사들의 손에 넘어오게 된다. F-86 세이버는 공중전의 새 장을 연 혁신적인 전투기로 기록되고 있다. 개선된 공기역학 날개 디자인으로 속도와 파괴력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인 기종이다. 세계 최고의 조종사들을 태운 유엔군의 제트기가 하늘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1952년 유엔군의 공군력은 그 절정에 달한다. 미 공군은 한 해에만 1200회에 가까운 비행 임무를 소화해냈고 해군과 해병대를 위시한 여타 부대 비행 활동까지 감안하면 그 위력은 실로 가공할 만한 것이었다. 그해 여름 북한 상공에서 대규모 위력 시범이 펼쳐졌다. 괴담에서 적의 굴복을 유도하는 우회적인 압박이었다. 전투기가 폭격한 곳은 압록강 바로 밑 북한에서 가장 큰 공업단지가 있는 지역이었다. 하지만 이곳은 중국의 주력 전투기 부대가 주둔한 곳이기도 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다. 6월 23일 미국의 폭격기와 제트기들이 몇몇 주요 산업시설에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했다. 1차 목표는 수력발전소였다. 세이버 기종이 맨 위를 날며 중국의 미국기를 감시하는 동안 폭격기들은 목표물의 접근에 폭격을 실시한다. 공격은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행됐다. 이틀 후 연기가 거치자 북한 발전시설의 90%가 파괴돼 있었다. 이 공습은 한국전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이렇게 언급했다. Your planes hit enemy military center. They hit the communist columns. Everybody knows that American planes played the most important part in this war.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전투는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순간까지 계속됐다. 누구든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한 쪽이 더 많은 요구사항을 내놓을 것이다. 새로운 협상가가 필요했다. 195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전에선 한국이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유권자들은 인내심이 바닥났고 민주당은 공화당 후보이자 전설적인 장군인 드와이트 데이빗 아이젠하워와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다. 아이젠하워는 2차 세계대전 중 유럽에서 연합군을 지휘했고 선거 1년 전에 퇴역한 인물이었다. 맥아더마저도 그 앞에서는 2인자에 불과했다. 7년이 넘게 대통령 자리에 있었던 해리 트루먼은 재선을 포기한다. 한국 전쟁이 3년째로 접어들자 미국인들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전쟁을 종료시켜줄 지도자를 찾게 되었다. 10월 말 아이젠하워는 가두 연설에서
국민들에게 우려를 씻어주겠다고 약속한다. Only in that way could I learn how best to serve the American people in the cause of peace. 선거에 승리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켰다. 그는 육군 작업복을 입고 전방부대를 시찰했고 사병들과 식사를 같이 하며 종전을 바라는 그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였다. 언론에서는 아이젠하워가 2차 대전 때의 트루먼처럼 휴전협정을 끌어내기 위해 원자탄을 사용할 것이란 루머가 나돌았다. 아이젠하워 또한 이 루머를 부인하지 않았다. 유엔군의 자제력을 이용해 대담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공산당도 아이젠하워의 핵 사용 위협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젠하워 취임 석 달 후 중국은 무너졌다. 전쟁 종결을 선언하는 문서를 미국 측에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전쟁의 휘날리는 그 시작만큼이나 긴장된 것이었다. 휴전협정 체결에는 이후 4개월이라는 시간이 더 소요된다. 전선의 병사들도 전쟁의 끝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았고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었다. 반도를 가르는 최후 방어선에선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격전이 절정에 달했다.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휴전협정이 체결된다. 전쟁이 시작되고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이었다. 휴전선은 유엔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시의 방어선으로 결정되었다. 야전에서는 협정이 발효되기 전까지 12시간 동안 다시 맹렬한 포격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침묵. 3년여에 걸쳐 치러진 한국전쟁에서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 부상자, 사망자, 실종자는 모두 300여 만 명을 헤아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죽음과 파괴로 황폐화된 것이다. 적군과 아군을 아울러 한국전에 참전한 나라만 해도 자그만치 20여 개국.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국지전으로 알려진 이 전쟁은 사실상 세계대전이었다. 이후 40년 동안 계속된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의 국제적 대결은 이 조그만 아시아의 반도에서 시작된 것이다. 냉전은 끝났지만 한국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남북 양측의 군인들은 오늘도 휴전선 철책을 정찰하고 있다. 이곳의 상황만은 1950년의 봄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는다. 한국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있다. 하지만 이 같은 한국의 비극적 역사를 뒤로 한 채 이곳에서 싸웠던 병사들은 군 역사상 가장 용감하고 헌신적인 전사들로 기록될 것이다. 절망의 상황에서 보여준 그들의 용기, 무관심의 시대에 보여준 그들의 확신, 몰아치는 역경 앞에서 보여준 저항정신, 이 용감한 군인들에게 깊은 감사와 존경을 바친다. 시련의 비바람은 언제 불어올지 모르기에 늘 깨어 있겠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키는 조연이 되겠습니다. 고객을 위한 조연, 교보 생명.